나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질 것처럼 하다 다음 날 자기가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자고 해서 딱 A부터 Z까지 내가 하나하나 왜 마음을, 우리 F품을 내가 왜 마음을 돌렸는지 나 원래 진짜로 오빠를 안 살려고 그랬거든. 내가 왜 마음을 돌렸는지 알아? 많은 일이 있어. 심각했나 봐. 오빠가 그 말을 했어. 내가 뭐라고 했지?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헤어질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. 맞아. 우리는 사실은 그냥 싸우는 거지. 맞아. 헤어질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판사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.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돌아가지 않는다. 풀리지 않는다. 되게 심각했어요. 정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아니 이제 이재 씨가 몸도 아프고 예를 들어서 임신 또 출산도 했고 맞아 아플 때 더 몸도 아프고 이런데 거기에 이제 더 좀 평소보다 이제 예민해졌을 거고 네. 그러니까 다 겹쳐서 그래서 오빠가 내 마음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했지. 나 항상 노력하지. 근데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싸울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항상 나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외박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진짜 막 엄청난 그런 걸 했어. 그러면은 이제 뭐 나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싸운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부분을 아 그래도 그 나만 서운했던 거야 오빠한테. 내가 더 잘할게. 아 어머 너무 좋은 사람이야. 야 와니한테 끝까지 저렇게 무릎을 꿇리네. 어머 결국 와니의 반란은 진압이 됐군요. 아니 근데 저 때는 해줘야지. 지금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됐고. 아니 근데 다른 건 아니겠고 이제 평일날은 우리 남편이 이제 바쁘니까 거의 뭐 10시, 11시 뭐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일 끝나고 가면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몸이 이제 아프고 아프니까. 그리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몸이 포화 상태. 그러니까. 그거를 계속 SOS를 했어요. 좀 도와달라, 도와달라, 도와달라. 근데 본인도 일이 많으니까 또.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매주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놀이동산. 근데 밥도 처음에 못 먹였어요. 밥도 거의 맨날 애들이 과자만 먹고 온 거예요. 페리가. 네. 막 속이 막 화가 나는데 아 알아서 하겠지. 근데 어느 순간에 밥을 먹이는데 맞아. 한 그릇을 다 먹였더라고요. 맞아. 아 이제 내비둬야 되는 거구나. 그럼 네. 내려놓으시고. 네.